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부담, 그리고 대형주들의 실적 부담까지 우리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섹터별로의 흐름은 계속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어제 태양광 쪽에서의 시세 움직임도 나왔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를 놓고 볼 때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해상풍력 쪽 관련해서 상향 리포트가 함께 나왔는데요.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지 해상풍력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첫 번째로는 CS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기업 중 하나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의 2023년 실적이 시장의 컨센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.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미국 육상풍력 쪽의 수주 증가가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.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 베스타스에 지금 풍력타워를 공급하고 있죠. 고객사의 실적이 높아질수록 CS윈드도 동일한 실적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4분기의 매출액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5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2%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. 영업이익도 현재는 이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주가의 핵심은 글로벌 해상풍력의 수요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작년까지 해상풍력 수요는 좋지 못했지만 올 한 해 타임라인을 보자면 아주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치가 나옵니다. 이 지표가 잘 보이진 않지만 올해 1분기 미국을 중심으로 이 앞으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과 인도 같은 국가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는데요. 지속적으로 이 발표와 함께 모멘텀이 2025년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현재 기존 가격보다도 26%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요. 8만 8천 원 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.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. 네, 전장에 2%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6만 6,300원 선에 맞췄고요.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오늘은 1%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. 6만 7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조선주 종목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.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4분기에 매출액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54%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영업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23년에 연간 목표치였던 9조 원대에서 매출액이 20% 정도 모자란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수주 목표 같은 경우도 60% 정도만 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올해의 수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. LNG 같은 것도 작년에는 한 척밖에 수주를 따지 못했지만 올해는 17척 정도의 수주가 현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나 이 영업이익과 관련된 실적 준비는 잘 됐지만 그게 오는 2025년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입장인데요.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해주진 않고 기존 가격 그대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. 3만 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나우선 전장에는 1% 내림세 보임에 맞췄습니다. 23,500원 선에 마무리했고요.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오늘은 강보합권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. 23,6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.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.